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예술협동자 활성화 사업의 예술가 심층 인터뷰 우리 시대 우리 작가 프로젝트 작곡가 안지홍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와, 간략하게 우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뭐 프로필이 어마어마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간단히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드라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3, 제4, 제5 공화국의 작사 작곡을 하셨고요. 여기 그 유명한 가수 김장훈 씨, 그 오직 바보의 오페라라는 예, BGM 나가고 있죠. 예, 이 음악을 작곡하셨고 그리고 SBS 청춘의 덫 OST를 작곡하셨고요. MBC 미니시리즈 M OST 알 수 없는 기억 슬프도록 구성 그리고 MBC 게스트장 오프닝곡 작곡 A Story About Me 예, 이것도 음악 나가고 있죠. 와우. 예, 앨범 92년 알 수 없는 기억 서곡을 기다리며 내 마음에 모질하지 마 고독위에 뜨는 달 국악 강남 다령 등 정말 이렇게 천여 개 이상의 음악을 작편곡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인터뷰 전에 말씀을 하시면 뮤직팩토리 정말 그 시대의 음악을 이렇게 막 그 공장 형태로 만들어내는 정말 그 국내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작곡가 안지홍 선생님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음악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뭐 그게 상관없고 어떤 콘텐츠든 상관없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학이랑 음악을 두 개를 결국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가장 메인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대에도 되게 이슈가 됐었고 이목을 되게 집중시킨 음악이었는데요. 드라마 곡을 작곡을 하실 때 선생님의 그 곡의 원천, 생각의 원천, 뭐 이게 강력히 뚫고 나가는 힘 이런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서정적인 음악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유명해진 계기는 강한 음악들이었어요. 강한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센 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작은 데서 섬세한 표현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이제 극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것도 드라마틱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가사들도 드라마틱하고 좀 남다른 소재가 많아요. 제4공학을 전체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어떤 세잉이 뭘까? 해가지고서 뭐 사람은 뭐 역사를 의혹할 수 있다 그래, 의혹할 수 있다 그래. 하지만 신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표현하자 해가지고 두 문장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나눠서 붙인 거예요. 비하인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제3공학을 먼저 했는데 제목은 쿠데타냐 레볼루션이냐죠. 쿠데타냐 혁명이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쿠데타냐 혁명이냐로 해서 브라스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브라스를 써서 음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일했던 이제 배승만 감독님은 이제 SBS로 가셨고 저는 MBC에 남아서 제4공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경쟁 프로로 그쪽에서 코리아 게이트랑 붙게 되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신중현 씨 이제 그 식구들이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제 구호 감독님이 합창을 싫어하시니까 분명히 합창 안 나올 거고 그렇다면 내가 합창을 할 찬스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3공학이 셌는데 합창이 들어가면 더 셀 거다 싶어서 이제 합창을 하고 라틴어로 가사를 붙였어요. 그때는 뭐였더라? 역사는 의혹될 수 있을지언정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고 그다음 제5공학 가서는 전분도 셌는데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메탈을 메탈을 넣은 거예요. 합창에다가 오케스트레이션에다가 메탈 풀 메탈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센 건 브라스에다가 센 거는 다 붙인 건데 그 다음에 제6공학이 만일 나온다면 그거는 센 건 아니겠죠. 이제 센 시대는 아니니까 그때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K-문화에 대해서는 K-팝이랄지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는 지금 힙합이잖아요. 힙합에서 파생된 이제 서브 장르들인데요. 그게 빌보드 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가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요. 그런데 이 K-팝은 장점 중에 하나가 가사잖아요. 가사가 깨끗하고 선한 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노래하는 것도 은근 많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만 듣던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정화되는 느낌 갖고 난 저거가 좋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냥 K-팝을 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굉장히 그 가사가 아름답고 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다고, 그거는.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에, 뭐 작곡이라는 게 장소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와보니 너무 아름다운 곳에 계신데요. 이 양평이라는 곳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꼭 물어봐 달라 하시네요. 지금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이 공장처럼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 하고 나는 좀 다른 거 하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내 음악을 좀 해봐야지 그러고서 그러려면 일터로부터 좀 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이제 줄이면서 양평으로 온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일을 이제 확 줄이고 저는 이제 제 음악 하려고 이것저것 음악하고 밴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밴드 기획사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하고 계시는군요. 작가인데 작품은 뭐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들 하잖아요.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고 뭐 에피소드가 다 있겠지만 특별히 이 곡만큼은 참 애착이 가고 내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곡이 있으세요? 베스트 극장이에요. 왜냐하면 베스트 극장은 당시 그 제작진들과 기획자의 그 순수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좋았던 작품, 아니면 좋았던 소설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게 이렇게 토미밖에 안 맞아가지고 가끔가다 좋은 작품들이 기억이 들 만한 명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대표곡 각막이죠. 그 OST가 되게 기억에 아, 그거는 이제 베스트 예 극장 타이틀 타이틀 뮤직은 뮤직 그건 제가 제 음악인데 예. 그게 뭐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그그 안에 편마다 제가 이제 맡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작품, 그다음에 여운이 많이 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죠, 뭐.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앞선 시대의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많이 있잖아요. 아끼지 말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네, 그건 예. 애프터 비트라고 다운 비트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디에 간단하게 말해서 중간에 둥, 빡 친 강박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와, 이거 좋다. 이게 사람을 더 흥분시키게 만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좋아하기 시작한 게 100년이 넘었어요. 그게 다운 비트가 지배를 해가지고 그래도 2000년 가기 전에 다른 게 나오지 싶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없어요. 없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물놀이를 좋아했고 삼성대도 사물놀이단 했거든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사물놀이 싫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대중화 시킬 이것도 굉장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문화는 돌고 돌아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찬스가 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서양 음악을 한국화 시킨 거를 내보내고 있지. 우리 거는 좀 없잖아요. 특히 다운 비트를 깰 만한 비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못 내밀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돌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작곡가 안지홍은 땡땡땡이다.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 뭔가 이 작곡이 그런 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남의 걸 베끼면은 그런 마음은 없, 그런 희열은 못 느끼잖아요. 선생님 음악이 충분히 영혼을 깨우고 달래는데 정말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그 많은 영혼을 피폐해져 있고 폐악을 저지르고도 정신승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큰 빛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가 창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음악가가 되면은 남의 거를 받아들이고 베끼는 거, 흉내내는 거밖에 할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맞아요. 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그런 게 있어야죠. 그게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 꼭 가사 먼저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작업을 하는 중간에 그게 떠올라야 되는데 다 했는데 모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주입식 교육 없어지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우리 학생들이 대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독자 여러분 복이 많으십니다. 예. 자, 예, 그럼 우리 스님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스님 어떻게 인사하세요? 이렇게요? 누가 찾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할까요?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